8월 19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평일 일과를 마친 저녁 시간. 서울 강남구청의 민원 창구가 한산한 가운데 로비 한켠에서는 이색적인 광경이 펼쳐집니다. 강남구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라이브 커머스 지원 사업인 일명 강소라 프로젝트가 실시간 송출 중인 현장. 이커머스 대세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라이브 커머스 판매 시장 진입과 판로 개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강남구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한 지원 사업 아이디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판매와 홍보를 함께 다 잡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이지 않을까. 한 시간 동안 고객님들을 만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리허설과 준비를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자체가 막연했던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문가 그룹을 대거 투입해 상품 구성, 마케팅, 컨설팅은 물론 방송 인력, 송출과 판매, 배송 관리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 줍니다. 정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실효적인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반응은 굉장히 좋아서 저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강남구청에서 감사하게 다 제공을 해주시고 하니까 저한테는 앞으로 지치지 않고 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강남구청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이브 커머스의 원조격인 중국의 왕홍이라 일컫는 1인 방송 판매자들은 작년 한해만 무려 19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거래액으로 거대 중국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국내 시장 역시 지난해 4천억 원대였던 것이 올해 들어 2조대를 훌쩍 넘어 후년에는 10조대의 거대 시장 진입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취지의 라이브 커머스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굉장히 뿌듯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강남구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화이팅! 자본력으로 중무장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앞다퉈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는 올 연말까지 70여 회 방송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한편 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라이브 커머스 지원 사업을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권용찬입니다. 지난 11일 보령시 대천일동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에서 제58회 전국 나라사랑 스피치 예선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보령시 지회에서 주최한 이번 스피치 대회는 국립인복, 자유수호, 평화통일 등 우리 사회의 건전의식 함양과 관련된 주제로 열띤 스피치가 펼쳐졌습니다. 시상은 최우수상 1명, 우수상 5명, 장려상 3명으로 총 9명의 학생이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을 수상한 연사의 지도교사에게 지도자상이 수여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대회에 나와서 후련했고 상을 타게 되어서 뜻깊고 의미 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로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저도 이번 대회로 통일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은 평화 통일에 대한 애국심을 담아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가치관을 정립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조은빈입니다. 순천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순천시청에서 순천시 사회복지협의회 배분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 소외계층의 권익 향상과 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배분위원회는 조병철 공동위원장과 순천시 사회복지협의회 김미자 회장을 비롯해 순천지역 복지관계자 3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순천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최초로 배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후원 물품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와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함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